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우리 류준열 씨와 김우빈 씨가 만납니다. 우빈 씨. 네. 그 사실 일부에서는 많이 외로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. 이번에 이제 고려로 갔어요. 네. 류준열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? 아 너무 좋았죠 당연히. 네. 준열이 형은 너무 멋진 배우고 또 그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되게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두 분의 모습도 굉장히 상반될 것 같아요. 썬더의 모습과 또 그 얼치기 조사 무릎 그 모습도 서로가 함께 연기하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. 네, 의상이 되게 다르니까 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었죠. 아, 너무 재밌었죠. 네. 승현 씨도 혹시 뭐 생각나는 현장 어땠나요? 현장이요? 네, 우빈 씨와 함께 했던. 일단 스태프들이 우빈 씨가 형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그만큼 뭐 워낙 듬직하고 스태프들이 다 기댈 수 있고 이런 어떤 중심 역할, 기둥 역할을 딱 해주니까 저는 뭐 형이지만 좀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부담 없이 뭐 작품도 훨씬 많이 하고 또 선배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오히려 편하고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. 우빈 씨가 딱 중심 잡아주고 동생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네네. 함께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. 아 좋습니다. 두 분 이렇게 돼서 또 이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예 그런 시간이었어요. 자 우리 염정아 씨와 조우진